생존의 끝장판 캐리비언의 생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. 꿈 같은 해 아니야? 카리브해 에메랄드 바다 빛. 또 제가 본 바다 중에 제일 예뻐요. 몰디브도 가봤고 세부 이런 바다도 들어가 봤는데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정말 뭔가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기분. 정말 그 인어공주의 만화의 한 장면? 하늘에 그냥 떠다니는 느낌. 해적선 큰 배를 하나 주십시오. 좀 타고 멀리 나가게. 좀 타고 멀리 나가게. 좀 타고 멀리 나가게. 좀 타고 멀리 나가게. 영화. 캐리비안 해적. 그게? 해적의 어떤 모습들을 재현해 본다면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. 심지어 제 손에 지도가 들려있어요. 와, 정말 멋있는 가죽 양피로 만든 그 가죽 지도가 들려있고 막. 그동안 정글의 법칙을 하면서 수많은 배를 탔지만 제일 스케일이 커 보였어요. 하룻밤 지나면 또 하루를 살아야 하는 곳, 정글!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곤 없는 이곳에서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? 국토의 90% 이상이 정글인 벨리즈의 내륙지방, 그곳에서 이어지는 병만족의 두 번째 생존! 마야 정글에서 살아남아라! 소리가 들려. 오, 신기하다. 오. 되게 신기하다. 여기에 거북이가 살아. 여정이 보여주고 싶다.
우와. 살려주더라고. 어? 이번에